꽃을 잡고 있는 모습은 그녀의 관능적인 매력을 더해준다. 라이프 스타일과 재미를 추구하는 그녀는 댄서처럼 자유로운 모션으로 카메라를 유혹한다. 쾌활한 분위기와 꽃들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초원에서 찍은 사진들은 그녀들의 미모와 매력을 더욱 부각시켰다.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더불어 삶의 활기를 전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오후 5시입니다. 오늘은 정말 재밌는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전에 제가 사진을 이용을 해서 챗GPT로 글을 쓰는 영상을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인기가 많아서 오늘은 후속편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때는 영어로 제가 글을 썼었고 파파고를 활용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유료 버전을 쓰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고 한글도 끊김없이 속도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글로 글을 작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제가 그 플레이그라운드 AI를 사용하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있는데요. 플레이그라운드 인공지능이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챗GPT가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식을 활용하면 재밌는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마가라고 하는 사진을 분석해서 키워드를 도출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예제 이미지를 가지고 했고요. 이번에는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가라고 구글 검색을 하시면 최상단에 이미지 레코그니션 API라고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 인공지능이 이 사이트의 목적입니다. 접속을 하시면 메인 페이지가 이렇게 보이고요. Get a free API key라고 버튼이 있는데요. 이마가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API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앱을 만들거나 웹 서비스를 만들면서 자동으로 이미지를 분석해서 관련된 키워드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API를 활용하는 영상도 제가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스트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 태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글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 태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Learn More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마가 사이트 내에 있는 태깅 관련된 페이지고요. Automate your image tagging, 당신의 이미지 태깅을 자동화하세요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이미지를 분석해서 이미지 안에 있는 요소들이 어떤 확률로 있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 태깅 데모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누릅니다. 이 이미지가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글을 쓴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키워드들이 이렇게 도출이 되어 있고요. 이 키워드는 영어로도 할 수가 있지만 코리안을 이렇게 눌러주면 한국어로도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예제 이미지를 선택을 했고요. 목재, 늑대, 늑대, 송곳니, 야생동물 이런 식으로 있고 Show More Results 얘를 누르면 키워드들이 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옵션을 누르면 확률이 이렇게 가려져 있던 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Upload Your Media라는 이 버튼을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이트는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웹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영상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공유할게요. 그래서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쓰는 사용법을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이미지 제가 그 영상의 썸네일로도 쓰고 있는데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글을 써보겠습니다. 우선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겠죠. 네, 여기 보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고요.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이마가 사이트로 키워드를 도출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마가 사이트고요. Upload your media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그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윈도우가 뜹니다. 이미지를 로딩을 해서 지금 바로 결과값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예, 쇼 레스 리졸트 하면은 이 중에서 몇 개만 보여주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훨씬 더 많은 키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랭귀지 선택이 있고요. 퍼센트가 안 보일 때는 요거를 이렇게 가리기 하면은 퍼센트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키워드를 가지고 챗 GPT로 가지고 가서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우스로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하단까지 쭉 이렇게 복사를 해주세요. 네, 예술까지 복사를 했고요. 오른쪽 복사했습니다. 그럼 챗 GPT에 가서 붙여넣기를 하고 글을 작성해 볼게요. 챗 GPT에 접속을 했고요. 여기에서 디폴트 모드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먼저 운을 띄우겠습니다. 글을 작성하고 있다. 내가 키워드와 확률값을 제공해 주면 글을 작성해 줄수 있나요? 라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키워드와 확률값을 바탕으로 문장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좀 더, 의미 있는 문장을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완벽하거나 적절하지 않다. 도움을 주겠다. 여기에서, 자, 그러면 키워드와 확률값을 제공하겠습니다. 해주고요. 하단에 가지고 온 거를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했고요. 자,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작업이 끝났고요. Regenerate Response를 누르면 똑같은 질문을 한번더 하는 거죠. 답을 또 들어보는 겁니다. 글을 다시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한 번의 글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 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이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한번더 요청을 해볼게요. 자, 이제 두 번의 글을 작성했고요. 이 글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과 매력적인 성인 모델이 착용한 세련된 드레스를 입은 사람이 행복한 미소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그녀의 섹시한 포즈와 갈색 머리는 여름 햇살 아래에 멋지게 어울리고 초원과 스카이가 휴식과 레저의 느낌을 더해준다. 그녀는 우아한 레이디처럼 보이며 꽃을 잡고 있는 모습은 그녀의 관능적인 매력을 더해준다. 라이프 스타일과 재미를 추구하는 그녀는 댄서처럼 자유로운 모션으로 카메라를 유혹한다. 그녀는 세련된 청소년처럼 보이며 바디와 슈즈를 자랑스럽게 들고 있다. 그녀는 카메라를 보면서 미소 짓고 이목구비는 화려한 메이크업으로 더욱 빛나고 있다. 이런 그녀의 스타일은 활성하고 세련되며 휴식과 휴가에는 딱 어울리는 것 같다. 세련된 부부의 표지에 등장할 만한 그녀의 모습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사랑스럽게 느끼게 할 것이다. 그녀의 의상은 핑크와 블랙, 새로운 색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으며 활기찬 써니한 날씨에서 더욱 빛난다. 이런 그녀와 함께하면 건강하고 슬림해지는 것은 물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패션과 매력, 그리고 행복과 성인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드레스가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는 촬영이었다. 모델은 세로 포맷으로 찍혀 우아한 포즈를 취하며 그녀의 머리와 미소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행복한 미소와 섹시한 룩, 그리고 귀여운 레이디와 같은 매력적인 스타일이 눈에 띄었다. 이번 촬영에서는 저녁 드레스와 함께 사람들이 주목하는 세련된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등장했다. 또한 야외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는데 그 속에서는 자연스러운 미소와 함께 여름을 느낄 수 있는 여성들이 포즈를 취하며 갈색 머리와 금발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스타일, 머리 스타일과 의상까지 모두 완벽하게 어우러져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쾌활한 분위기와 꽃들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초원에서 찍은 사진들은 그녀들의 미모와 매력을 더욱 부각시켰다. 촬영 현장에서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가 분위기와 함께 건강하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자유로운 댄스를 즐기는 청소년들의 모습도 있었다.
이번 촬영은 단순히 패션과 스타일